어디선가 캐롤 소리가 들려와. 벌써 크리스마스인가 봐. 있잖아, 너희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크리스마스는 역시 케이크 먹는 날 아니야? 부시드 노엘이라고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케이크도 있잖아. 어째서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케이크인 거야? 부시드 노엘은 프랑스의 케이크 중 하나인데, 부시가 통나무, 노엘이 크리스마스란 뜻을 가지고 있대. 한국어로 직역하면 크리스마스의 통나무가 되니까 정말 크리스마스란 느낌이지. 아니지, 아니지. 크리스마스 하면 역시 크리스마스 트리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품으로 많이 보이잖아? 케이크나 트리 말곤 다른 건 모르는 거야?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하는 이벤트들을 즐길 줄만 알았지. 우리는 생각보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구나. 괜찮아. 나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우리 다 같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 좋아.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지어진 이름일까? 크리스마스는 영어 어휘로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래. 크라이스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리스도를 다시 영어식으로 읽은 건데, 기독교의 기독도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기리사독에서 따온 거라고 해. 메스는 라틴어 동사 미토가 명사화되어 만들어진 미사에서 따온 걸로 가톨릭의 전통적인 예배의식인 미사를 뜻한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번역하자면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럼 크리스마스는 어째서 12월 25일일까? 가장 유력한 설은 12월 25일 성탄절이 고대 로마에서 동짓날에 진행되던 축제에서 비롯된 거래. 로마에서는 밤이 긴 날이 끝나고 다시 낮이 길어지는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농경신과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를 가졌다고 해.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도 이때 생겨난 거지. 이때 생겨난 거구나. 크리스마스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즐기고 있을까? 영국은 크리스마스 축제에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야. 있잖아, 너희들은 캐롤을 부르는 게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영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이전에 네 번의 주일 기간 동안 교회나 가정에서 캐롤을 부르는 문화가 있다고 해. 우리나라와 똑같이 25일이 공휴일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대중교통이 모두 쉰다는 거지. 호주는 12월이 여름인 나라라 그런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25일 크리스마스와 다음날 26일까지 연휴래.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휴일이기도 하고 한여름에 속해서 관공서나 학교가 이때 1, 2주 정도 쉰다고 하더라. 미국은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고 예배에 참석한대.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가대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캐롤을 불러주기도 한다고 해.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편이지. 한국에 크리스마스가 들어온 건 언제일까? 크리스마스는 한국에 1884년 서양의 한 선교사에 의해 들어왔어. 한국의 첫 트리는 188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스크랜튼 여사가 이화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준 것이 처음이래. 그리고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는 한국의 산타클로스가 되어 크리스마스 확산을 도왔다고 하더라. 크리스마스가 잠깐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 광복 이후 미군정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한국 전쟁이 끝난 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즐기기 시작했어. 한국은 앞서 말한 나라들과 달리 크리스마스를 상업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게큰것 같아. 호주와 달리 크리스마스 기간에 가게 문을 닫지 않고 활발하게 크리스마스 할인 행사와 크리스마스 관련 이벤트 등을 많이 진행하고는 하잖아? 아마도 이게 크리스마스 하면 가족이나 친구들보다는 반짝이는 트리, 케이크, 선물 등이 생각나는 이유가 아닐까? 우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알고 나니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좀더 뜻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정답게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춥다. 빨리 집에 돌아가자.